실제로 한라산 쪽에도 이렇게 물이 나오는 곳이 있으면 많이 있어요. 지금 보여드리는 곳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곳입니다. 이끼가 피어있는 폭포라고 해서 이끼폭포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Y계곡 이쁜데요. 저 저기 가봤어요. 정말 어때요? 아름답고 연중 내내 깨끗한 물이 계속 나와요. 근데 정말 경이로웠어요. 우와 저기 있잖아요. 세상에, 네. 영화 그 아바타? 아바타였나? 네. 이게 계속 물인 거죠? 이게? 네, 네, 물도 정말 네, 맛있고 저기 저 물이 이제 그러니까 식수로 제주도 식수로 사용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기 있는 물을 직접 떠먹어 봤는데 정말 맛있다. 맞습니다. 물량도 상당히 많고 상당히 제주저 물을 모아서 상수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네. 보셨던 수월봉 해안과 이 Y계곡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물이 나온 곳을 잘 보시면은 둘 다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게 있어요. 공통적으로요? 예. 쉽게 생각하세요. 물이 잘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아, 진흙층? 진흙층이 있습니다. 네네. 네. 진흙층이 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제주도는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는 섬인데, 네. 용암과 화산재들만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땅 속에는 진흙층들이 막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 그럴까요? 박사님이 저희보다 더 제가 설명드려야 되겠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네. 제주도가 180만 년 전부터 적어도 1000년 전까지 화산 활동으로 이루어진 섬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18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용암도 나오고 화산재도 뿜어져 나오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급격한 화산 물질의 이동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 화산 물질로만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화산 활동과 화산 활동 사이에 상당히 많은 휴지기가 있습니다. 아~ 지금 여러분들이 제주도에서 편안하게 생활하시잖아요. 네. 이런 시기처럼 말입니다. 자, 이렇게 화산 활동이 없는 시기에는 지표에 무엇인가가 쌓입니다. 퇴적층이 이렇게. 퇴적층이 쌓입니다. 네. 그것들이 지하에 쌓이게 이제 새로운 용암이 덮이면서 지하에 네.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퇴적층을 현재 있는 토양들은 토양이라고 하죠. 땅속에 묻혀있는 옛날 토양이기 때문에 네. 고토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화산활동으로 쪽딱 제주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화산활동기도 있었고 휴지기도 있으면서 이렇게 반복되면서 이제 네. 완성이 된 섬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실제로 이 쉬는 시간에 만들어진 퇴적층으로 인해서 제주도의 지하수는 더 잘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실제로 제주도 지하에 보시면은 특히 채석장 같은 데 보시면은 네. 여러 겹의 고토양층들이 있고요. 뭐 3매, 4매도 있고요. 제주도에는 상당히 많은 시출을 했기 때문에 지하를 구조를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제주도 지하에는 적으면 한 2, 3매, 많으면은 한 15매 이상의 고토양층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제주도 지하에서 물의 흐름을 좌우하는 것이죠. 야, 정말 우리 박사님 얘기 들으니까 어떻게 제주도가 만들어졌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 퇴적층이 있고 또 화산재가 또 쌓이고 퇴적층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로 물이 흐르고 네. 그 진흙 같은 것들이 이제 지하층을 네. 이룬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예. 더군다나 이 퇴적층들은 실제로 어떤 지점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주 넓은 범위에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쓰면 아주 넓은 면적의 지하수의 흐름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일례가 아까 보여드렸던 좀 전에 보여드렸던 수월봉의 사례가 그렇게 되겠습니다. 2.6km에 걸쳐서 그 해안 절벽에서 모두 그 고토양층의 흐름을 볼 수가 있고 그 고토양의 형태에 따라서 지하수의 흐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